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400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쉬워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와, 경사가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꼭대기까지 가봐야 되겠죠.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죠. 예,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무척 고통스럽겠지만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그것으로 부족한 물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무척 역겹군요. 하지만 버틸만 할 겁니다. 최대한 버텨야 사람들에게 도움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 대박, 힘들어. 아, 돌아갈래. 와. 힘들어. 여기는 그 웰컴 투 동막골 있잖아요, 그거. 풀에 쭉 내려가는 거. 그거 찍어도 될 것 같아. 와. 진짜 좋아요. 아, 내려가는 게 있었어요. 진짜 나 바본가 봐.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먹었던 풀이에요. 어릴 때 참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 아, 참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어른이야 이제. 어른. 아우, 못 먹겠네요. 네, 어릴 때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저 멀리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왔나봐요. 자신들의 운명을 모른 채잘 끌려오는구만.